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아 방역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. 지난 2021년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윤 후보는 행사장으로 입장하면서 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았다. 윤 후보가 QR코드를 패싱하는 모습은 유튜브 정치타파TV에 고스란히 찍혔다. 직원이 QR코드 인증을 안내했지만 윤 후보는 고개만 끄덕거릴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은 윤 후보는 별도로 수기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. 현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사실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.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.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저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. 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했다고 하지만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. 더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해명했다. 아래는 윤석열 후보의 QR 패싱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, 두의 터프 포스트, 케약.